녀석을 미워하는 거야. 몰라서 물어? 그놈이 내 마누라랑 사귀었잖아. 아, 그러나 그건 결혼 전의 얘기잖아. 그러자 이 남자가 더 광분해가지고 소리소리를 지르면서 외칩니다. 바로 그거야! 내 마누라와 결혼 안 한 그게 미워 죽겠다고. 여러분, 이 가정 우리가 뭐 안 봐도 어떤 가정일까 대략 짐작이 됩니다. 한때 로마 카톨릭의 사제였던 마틴 루터, 그는 종교개혁자의 삶을 시작하면서 역시 한때 로마 카톨릭의 수녀였던 카탈리나와 결혼을 단행을 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그는 말을 합니다. 만약에 결혼이라는 것이 없다면 세상은 황폐해지고 모든 피조물이 무로 돌아가며 하나님의 창조도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루터에게 있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함께 알콩달콩 행복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유지하라고 하는 거룩하고 그 신성한 사명을 이루는 통로, 그것이 바로 결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귀중한 의미와 중요성을 지닌 결혼의 가치가 급속도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현실적인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젊은 청춘 남녀 가운데 많은 비율이 요즘에 결혼하지 않겠다. 주 결혼 연령층인 20, 30대에서 별로 결혼할 필요가 없다. 이 비율이 절반에 육박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참 걱정스러운 거죠. 또한 결혼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OECD 국가 중에 1위라고 하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그런 사실이 아닙니까? 그래서인지 요즘에 젊은 커플들 가운데서는 결혼은 합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일정 기간 미루어 놓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아, 좀 한가해지면 혼인신고해야지. 그러면 다행입니다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살 수 있는지 한번 먼저 살아보자. 여러분, 이런 경우에 깨질 확률이 월등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미 결혼을 시작하면서부터 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지를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결혼할 때 장인 어른께서 자기 아내가 될 그 딸에게 해준 말씀이 자기네 결혼 생활을 결국 구했다는 것입니다. 장인의 말씀, 딸아, 엄마 아빠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네 편일 거야. 엄마 아빠는 너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 줄 거야. 그렇지만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겨도 너 절대 우리 집에는 오지 못한다. 알았지? 너희 집으로 돌아가야만 돼. 장인이 그 당시에는 도대체 이분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가 이해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보니까 살다가 어떤가요? 아무리 좋게 시작을 해도 부부싸움 할 때가 있습니다. 참 힘든 그러한 갈등의 순간이 있습니다. 지지고 볶을 때가 있습니다. 대판 부부싸움을 그런데 해서 짐을 막 싸는 일이 생겨도 정작 오면 안 돼. 거기가 너희 집이야 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나서 결국에는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라도 지지고 살면서 볶으면서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결국 이제는 튼실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중에 31절 말씀은 결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근본적인 디자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3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여러분 익숙한 구절 아닙니까? 창세기 천지창조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첫 가정의 말씀을 인용한 그런 구절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면 결혼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라. 신체적인 탯줄은 일찌감치 잘랐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탯줄은 아직도 부모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걸 매달고 살면서 결혼 생활하면서도 부모에게 의존적인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결혼하면 부모와 떠나라. 그리고 나서 이제는 아내, 즉 배우자와 합해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뿐만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라. 심지어 32절 말씀을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무엇입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요 하나이듯이 부부도 이질적인 존재였지만 하나가 돼야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오래 산 그런 결혼 생활하신 부부들을 보면 아 이게 닮아 있습니다. 닮아 있어요. 온누이 같기도 하고 성품과 삶의 방식, 말투, 생각 이런 것들이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부대껴가면서 닮아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뭐 하나 되다 이게 아니에요. 악요라든지 풀과 같은 거로 강력하게 이 두 존재를 딱 붙여버리는 거예요. 딱 붙여버리는 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경험하신 분들이 여기 종종 계실 겁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강력 순간 접착제를 가지고 뭘 붙이다가 아 이게 그냥 흘러가지고는 손에 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붙어버렸어요. 이걸 떼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떼지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한 가지. 칼로 그 사이를 잘 흘러가지고 썰어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저 피도 나고 아 여기 껍질이도 벗겨졌던 그런 참 아팠던 경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합하다. 풀과 악요로 딱 붙이는 것 같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했다고 해도 상처기가 남고 트라우마의 상흔이 그 인생에 드리우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 전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정의 구체적인 모습은 그런 어떤 것이냐? 남편과 아내의 측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왕성의 가족들, 그 가정이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고 이 가정의 달 아닙니까? 5월 우리가 건강하고 복된 가정으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느 병원의 입원실 남자 환자들이 대화를 합니다. 60대 할아버지 한 분이 저기 비교적 젊은 40대 환자에게 자넨 여기 어떻게 입원했나? 아, 예, 창피하지만 밤새 술 퍼마시고 아침에 집사람에게 해장국 끓여달라고 꼬장 부리다가 두들겨 맞았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여기 왔나 입원했나? 이번엔 50대 환자에게 물었습니다. 아, 그 환자 말해요. 예, 집사람이 동창회를 갔기에 제가 철없이 언제 와라고 전화했다가 돌아온 아내에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 물었던 60대 할아버지께서 한숨을 푹 쉬더니 나는 할멈이 외출 준비를 하길래 어디 가느냐고 물었다가 맞았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저쪽 한구석에 있던 70대 할아버지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해장국 끓여달라고도 언제 오느냐고도 어디 가느냐고도 안 하는데 맞았어. 그러자 묻습니다. 그럼 할아버지 왜요? 응, 그냥 눈앞에서 얼쩡거린다고 맞았어. 근데 또 저
머리 병상에 이라고 누워있던 80대 할아버지가 그제서야 얘기를 합니다. 아, 나는 해장국 끓여달라고도 언제 오느냐고도 어디 가느냐고도 그리고 뭐 하여튼 앞에서 얼쩡거리지도 않는 데 맞았어. 아, 할아버지 왜요? 아침에 눈 떴다고 맞았어.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갈수록 쪼그라드는 남자들의 신세 타령, 그리고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여자분들의 오늘날의 이 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2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자, 이런 말씀 들으면 남자분들은 너무 후련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군요. 어떤 분들은 찬양할지도 몰라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근데 반면에 이걸 딱 접하는 여자분들, 그 전체적인 맥락을 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초신자분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불쾌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질 수 있고,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탁 튕겨나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도 참 너무하시지. 내 남편이 뭘 잘한 게 있다고. 이 돈도 못 벌어다 주고, 사람 구실도 제대로 못하고, 이거 뭘, 이런 사람 내가 어떻게 복종하라고. 하나님도, 인권 차별하시는가? 아, 이런 마음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여자를 열등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 전체를 바라보고 창조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실 때 오히려 남자보다도 더 세련되고 정교하고 고급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남자 창조하실 때 보십시오. 그냥 여기 있는 흙으로 그렇게 빚어가지고 치셨습니다. 그러나 여자를 창조하실 때는 그게 아닙니다. 갈비뼈로 가장 귀한 것, 그것으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공업으로 따지면 남자는 1차 가공품, 여자는 2차 가공품, 훨씬 고급한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죠. 그러니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본 순간 탄성을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복잡할 거 없어요. 우리나라 표현으로 뿅 같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런데 그러한 여성에게 왜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씀하시는가?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포타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휘포타소. 이걸 분철을 해보면 전치사인 휘포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 무엇 밑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소라고 하는 단어는 질서 정연이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이게 합쳐진 휘포타소,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강압이라든지 이건 억압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질서 정연함 밑에 들어가 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빛 되신 그 하나님 앞에서는 질서, 질서가 창조가 됩니다. 그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어떻습니까? 혼돈, 그 카오스의 상태에서 질서가 창조되고 우주만물 삼라만상이 질서와 조화를 가지고 그렇게 지금도 굴러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질서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먼저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담, 그 먼저 창조하신 아담에게 이 가정의 질서, 머리로서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부여를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이 질서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것이 본문 23절의 내용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3절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잘 돌아가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스스로 저 자신을 이 질서 아래에 따르는 자로 저 그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시면서 주께 하듯 하라, 남편과의 관계를 신앙적 차원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아내가 남편에게 스스로 복종할 때에 남편이 잘났든 못났든 그를 지도자로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하나님 앞에 그녀는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콧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여자는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함께 읽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셨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복종하심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자발적인 순종과 복종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린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아내는 그 순간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순종과 아름다운 믿음의 발걸음을 보여주신 우리 믿음의 창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 인격을 닮아가는 너무나 고귀한 순간이요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이러한 참 복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한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동등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마땅히 높아질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위해 스스로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밑에 두는 아내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높여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낮에는 그냥 아빠 목 타고 막 그냥 아빠한테 땡기고 막 그냥 레슬링하고 난리법석을 치면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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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어둠의 장막이 탁 드리우고 잠잘 시간이 되면 아이들은 엄마 품으로 다 기어들어갑니다. 엄마 엄마. 엄마예요. 최고입니다. 장성한 자녀들도 어떻던가요? 아빠는 안중에도 별로 없어요. 그래도 우리 엄마, 우리 엄마 하면서 그 엄마의 은혜 노래 부르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또한 잠언 31장 10절 말씀을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역시 그 후반부인 잠언 31장 28절에서 30절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나가고 주님이 세우신 그 가정의 질서 가운데 스스로를 복종시키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현숙한 아내가 받는 축복을 말씀을 하세요. 보십시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저는 우리 왕성의 아내 되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현숙한 여인들 돼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남편에게 정말 칭찬받고 존귀함받는 우리 여성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3대 악처 중에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있습니다. 하여튼 남편을 달달달달 멸치 볶듯이 그렇게 볶는 그 여자를 바라보면서 소크라테스의 친구가 화딱지가 났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소크라테스에게 그래서 쿠사리를 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자네는 그렇게 식견이 높은 최고의 철학자, 100년에 한 번 날 그런 사람이 한이 눈이 뼈었지 어떻게 저런 여자하고 자네는 결혼을 했나? 그때 소크라테스가 했던 유명한 말, 결혼하십시오. 좋은 아내를 얻으면 행복해질 것이고 악처를 얻으면 철학가가 될지니. 우리 왕성의 아내분들 혹시 남편 뽑고 계십니까? 얼마 못 가서 그 남편이 철학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철학은 인생부상, 삶의 회의, 내가 왜 사나? 그런 철학을 논할 거예요. 여러분, 아내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실 것은 남자는 밖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밖에서 아무리 박수 받고 밖에서 아무리 인정받아도 자기 집에 들어와서 자기 아내에게 인정받고 아내에게 격려받고 아내에게 위로받지 못하면 이빨 빠진 호랑이와 같습니다. 그 마음의 허탈함과 허전함, 이걸 메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밖을 돌아요. 밖을 돕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가는 곳이 결국 술집이겠죠. 왜요? 집에 들어와 봤자 아내가 그냥 반기지도 않습니다. 그냥 개가 닭 보듯이 합니다. 멀뚱멀뚱. 자식들도 그냥 다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아빠가 왔든지 안 왔든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자기들. 근데 술집 가면 어떻습니까? 이건 그냥 온갖 아양을 다 떨면서 아유 김 사장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이틀 전에 갔어요. 이틀 전에. 아, 그것뿐입니까? 얘들아 다 나와서 김 사장님 오셨다 인사드려라. 다 이것들이 쪼르륵 나와가지고는 인사를 합니다. 간도 쓸개도 다 빼줄 듯이. 그러니까 그 피 같은 돈을 그냥 내면서 그 술집 가서 위로받으려고 하고 거기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남자들의 허탈한 몸부림. 혹시 여러분 남편이 늘 밖으로 돌고 술집을 순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남편을 탓하기 전에 내가 혹시 남편이 그렇게 하도록 일조한 부분이 혹시 있지 않을까? 겸비한 마음으로 조용히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가져보는 게 어떨까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자분들만 저를 한번 따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예수께 하듯 나도 남편에게 그렇게 하리라.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예수께 하듯 나도 남편에게 그렇게 하리라. 딱 두 분만 안 하셨어요. 딱 두 분만. 자, 그러면 이제는 남편의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7세가 18살 됐을 때에 성인식을 가졌습니다. 성인식 다 끝나고 나서 그걸 바라보던 그의 친구가 말을 합니다. 이보게, 왜 우리는 21살이 되기 전까지는 부모의 동의 없이는 결혼을 못할까? 그때 에드워드 7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건 아마 여자를 지배하는 것이 대영제국을 지배하는 것보다 더 힘들기 때문일 거야.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야, 그 어린 나이에 벌써 인생의 진리를 깨달은 에드워드 7세는 정말 대영제국을 다스릴 수 있는 지배자가 될 수 있는 똑똑한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아내를 귀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가정들의 문제가 터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눈물과 고통이 계속 반복이 됩니까? 그것은 지배하고 억누르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집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방을 주세요. 남편들을 향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이고 이게 별 느낌이 없어요. 그러나 1세기, 그 그레코로만 시대의 1세기의 크리스천들이 아내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은 어느 철학가의 입에서도, 어느 사상가의 입에서도, 어떤 종교에서도 나온 적이 없는 유일무이하고 독특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내를 사랑하라. 왜냐하면 그 1세기 당시에는 이 여자가 수에 치지 않을 그 인권의 대상이 아니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죄송하지만 그 당시의 정확한 표현으로는 여자는 아기 낳는 도구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인을 향하여 사랑하라 남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천지개벽할 그러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이 말씀 들으며 머리를 망치로 꽝 때리는 것과 같은 충격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어디까지 사랑하라 하시는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모든 것을 주는 전적 헌신,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남편에게 엄청난 헌신과 책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아까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의 차원을 훌쩍 뛰어넘는, 비교할 수 없는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남편의 사랑을 말할 때 사용한 단어,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연이 단어가 아닙니다. 신적인 사랑,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절대적인 신적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남자들이 그런데 이런 사랑을 아내에게 해주지는 않고 아내가 복종하기만을 바라는 경향이 우리에게 농후하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믿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우리의 개인의 삶으로 들어가면 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로마 황제가 유명한 유대인 랍비를 모욕하려고 합니다. 너의 신은 도둑이야! 성경에 의하면 남자가 자고 있을 때 그 갈비뼈를 가져가서 허락도 받지 않고 여자를 만들었다, 훔쳤다 하니 그게 도둑이 아니고 뭔가? 그 이야기를 들은 랍비가 똥단지 같은 소리를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폐하의 부하한 사람을 빌려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어젯밤 도둑이 들어와서는 글쎄 은접시를 훔쳐가고 귀중한 금접시를 남겨두고 갔습니다. 황제가 말하기를, 그래? 그거 참 부럽구나. 그런 도둑이라면 나한테도 왔으면 좋겠다. 랍비가 말합니다.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일입니다. 갈비뼈 하나를 가져갔지만 하나님은 대신 여자를 남겨 놓으셨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에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죽음과도 같은 잠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힌트를 얻습니다. 가정이 제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남편이 죽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남자분들, 함께 고통받는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산다. 거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남편이 죽어야 가정이 살아요. 무슨 뜻입니까? 먼저는 욱하는 그 성질을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욱하는 성격이 나오면 둘 중 하나입니다. 성격 약한 아내는 시든 화초처럼 팍
기가 죽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몇 분의 케이스를 봤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는요, 결혼하고부터 지금까지 부부싸움 단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남편이 의기양양하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나중에 그 집 사정을 자세히 알고 보니까 부부 사이가 좋아서가 아니고 남편이 워낙 성격이 강해가지고 아내가 아예 그거 자기 성격을 표현할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러고 살아요. 그렇던지 반면에 성격이 센 아내는 그냥 더 세게 튕겨나갑니다. 때려봐, 네 마누라가 아프지 내가 아프냐 이러면서 남편하고 충돌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세져요. 어느 쪽이든 가정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욱하는 그 성격이 죽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가 죽어야 되느냐? 아내를 배려하지 못하고 나만 아는 이기심이 죽어야 합니다. 미국의 한 잡지사가 무려 30만 쌍의 부부를 조사한 결과, 30만 쌍이에요, 왜 결혼 생활이 실패했는가? 1위가 미성숙, 2위가 이기심. 사실은 하나입니다. 미성숙에서 나오는 이기심이 그 가정을 파괴하는 독초 노릇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죽어야 되는가? 성공 대신에 가정을 아예 포기해버리려고 하는, 그 성공을 위해서 가정마저 포기해버리려고 하는 삐뚤어진 야망이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증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너무나 많은 남편들이 성공을 추구하느라고 정작 그 성공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그 성공에 함께 즐거워해야 될 자기의 가족과 사랑하는 아내를 그냥 무관심하게 팽개쳐놓고 혼자 달려갑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너무 외로워요. 23명이나 되는 여자들의 몸과 마음과 저금 통장을 차례로 소나기에 넣었던 결혼 사기범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너무 평범해요.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신기해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도대체 뭡니까? 그가 말합니다. 별거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이라고는 그 여자가 하는 말을 그저 계속 눈을 바라보며 맞장구치며 들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한 것은 오직 그 여자에 대해서만 말을 한 겁니다. 그러자 다 넘어오고 왔습니다. 사실 이것은 남편이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남편들이 무관심하니까 제비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내는 누구입니까? 아내는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영원한 천국에 갈 때 영생의 상급을 함께 나누어 받을, 그 생명의 유업을 함께 나눌 특별한 존재, 그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그게 바로 아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배우자라는 것입니다. 너무 특별한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고 그래서 가정이 평안하지 않을 때 기도의 능력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사라져버린다. 축복의 문이 닫혀버리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신 고 이중표 목사님께서 했던 설교 내용이 기억이 나요. 자신이 전도사 시절에 저 시골에 내려가서 그 농어촌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죽을 둥살둥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애를 썼다는 겁니다. 부흥을 위해서. 부흥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갈수록 침체되고 쪼그라들고. 그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인데
매달려 몸부림쳐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마음을 스치고 지나갔대요. 건넌방에서 울고 있는 내 아내가 저러고 있는 이상 붕을 줄 수 없다. 목회하는데 한 마음 되지 못해서 갈라지고 서로 찢겨지고 남편에 대해서 나를 안 돌아봐 무관심해 사랑 없어라고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 그 아내, 자기 가족도 돌보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너에게 목양의 축복을 줄 수 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막 몸부림치며 금식하고 기도가 나 하나님 앞에 때를 써도 사랑하는 내 아내가 무관심 대상이 돼서 사랑받지 못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축복의 문이 열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까 했던 이야기, 남편이 죽어야 가정이 산다. 우리 남자분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죽어야 우리 가정이 산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 져주심으로 교회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복종하며 따르듯이 결국 우리 가정에 그리고 남편의 삶에 십자가가 세워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이렇게 아내를 아끼고 위해주고 사랑한다면 어느 아내가 그 남편에게 스스로 복종하고 그 남편을 가정의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남편 되시는 분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듯 그 사랑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까레리나는 이런 첫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 그렇습니다. 행복한 크리스찬의 가정들을 보세요. 다 비슷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고 아내는 그러한 남편을 존중하고 따릅니다. 반면에 불행한 가정, 사실은 별것도 아닌 그런 문제들 가지고 확대 재생산을 하면서 서로를 비난하고 갈등하면서 불행의 길을 스스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집, 하우스는 있지만 가정, 홈, 스윗, 홈, 가정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행복한 가정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혼하면 그냥 행복이 뚝 떨어지던가요? 결혼하는 청년들을 보면 결혼식 준비는 너무 꼼꼼하게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나 정작 결혼 생활 준비는 전혀 하지 않고 결혼하는 것을 보고는 합니다. 그 결과 신혼여행 다녀오고 나서부터 그들은 깨달아요. 결혼생활 하면서부터 아, 결혼식은 사실 별것 아니었구나.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와 완전히 다른 성격의 배우자에게 끌려서 그 성격에 반해서 그래서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혼하면서부터, 결혼생활 해나가면서부터 그렇게 매력을 느꼈던 그 상대방의 다른 부분이 이제는 문제거리가 되고 갈등거리가 돼서 그렇게 싸우고 결국 가정이 총성 없는 전쟁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란한 태양빛과 푸르른 수목이 지금 우리 앞에 뽐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가정의 달인 5월, 여러분의 가정은 과연 어떠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크리스찬의 가정이 회복되고 다시금 아름답게 세워져서 귀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나가는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33절을 읽으며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의 모습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아름다운 이 세계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첫 번째 가정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을 누리라고, 복을 나누라고 그렇게 축복하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갈등하고 부딪히고 충돌하는 많은 가정들의 모습 속에 주님 아파하시는 눈물 흘리고 계심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봅니다. 하나님, 실록이 오거진 이 5월 가정의 달 우리의 가정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고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우리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회복의 능력 체험할 수 있도록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정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며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듯 목숨도 하여 아내를 사랑하며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리하여 행복이 그리고 웃음꽃이 피어지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는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